정말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한능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와,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조심조심. 또 다른 안능 절벽타기가 또 나타납니다. 생 중에 이 핵감이, 와, 싱싱한 이 핵감이 어디서 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하TV, 오늘은 전남 진도군 지산만에 있는 동석산을 산행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산면 하심동 마을입니다. 하심동 마을에서 오늘 동석산 암릉 구간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맑고 정말 화창합니다. 봄날씨 같이 정말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행들과 함께 멋진 산행, 동석산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심동 종성교회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하심동 종성교회 교회를 옆에 끼고 오른쪽으로 등산길로 접어듭니다. 동석산 종합 등산 안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치 종성교회에서 동석산 정상 그리고 산막 적산 그리고 큰산 큰애기봉으로 해서 세방락조 전망대까지 약 5.6km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등산 초입부터 오르막길이라 숨이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모두는 그래도 잘 올라갑니다. 벌써 더운지 겉 외투를 벗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봄 날씨 같이 화창하고 정말 맑은 날씨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암벽타기 오르막 철제 계단이 나옵니다. 와. 나 올라가 산 좀 줘. 야. 사람 오지 밤에 사람 나. 자, 하나, 둘, 셋.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할아버님. 하나, 둘, 셋. 예. 아, 감사합니다. 저도 동료에 의해서 한가 찍었습니다. 아, 손은 달아주세요. 손녀. 아, 정말로 멋진 모습입니다. 아, 정말 암벽타기가 감탄의 연속입니다. 와, 고도가 좀 높아지니 바람이 엄청 붑니다. 저리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거 못 올라간다. 저 위로 난간 난간 첫째 난간.
아. 와, 바람도 엄청 불고 경사도 급경사이고, 아, 위험 요소가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느 곳에 눈길을 돌려도 멋진 뷰가 나타납니다. 동석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첫 번째 만나는 암벽타기. 정말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모두는 조심조심 철제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스릴 넘치는 암는 구간 암벽타기입니다. 정말 오늘 동석산 산행을 잘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무한 풍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저수지는 삼동저수지입니다. 삼동저수지. 저수지 물결과 진도, 들판, 그리고 저 멀리 나도해의 섬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쳐다봐. 멋져. 아, 이렇게. 얼굴을 좀 돌려. 햇빛 들어. 저리 여리 여리. 얼굴을. 오케이. 얼굴 안 나오고 잘 생긴 거 아니니까. 얼굴이 안 나와야 예쁘다니까. 아, 정말 곳곳에 이렇게 위험 구간이, 조심해야 할 구간이 나타납니다. 정말 안능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경사가 높아 앞 사람의 엉덩이를 보고 오릅니다. 아, 정말. 바람이 엄청 불어 카메라가 자꾸 흔들립니다. 날씨는 전형적인 맑은 날씨지만은 바람이 싱싱 불어 땀은 나고 숨은 헐떡이지만은 부러운 차가운 바람이 땀을 더위를 식혀줍니다. 이렇게 산행 등산길 구간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도 되고 또 기다렸다가 산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아, 저기 동숙선인가? 네, 저기 좀 가면 돼. 저기에. 네. 아. 아. 사진 찍어주세요. 남능으로 이루어진. 안 보이나? 바위 봉대리. 아,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서리 있습니다. 아, 정말 위험한 구간이 곳곳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 정말 조심해서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릉을 타고 올라 또 내려오면은 또 이렇게 암릉이 생겨나고 끝없이 암릉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안봉에도 벌써 도착해서 올라간 일행도 보입니다. 그 정상에 있어, 정상에. 앵기! 그 중간에서도! 중간에! 자, 올라가 봐라, 빨리! 정말 여러분이 또 다른 암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리고 또 내리는 암릉 산행의 묘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땀은 흐르고 숨은 차고 힘들지만은 정말 자연의 위대한 힘을 느끼며 자연의 위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조심조심.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 철제 난간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 하나를 헛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철제 계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하산해야 될 세방낙조 전망대까지는 3.9km 남았습니다. 또 동석산이 0.5km 남았습니다.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이 동석산을 왔을 때는 이렇게 철제 난간을 안전하게 해놓지를 않아서 정말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철제 난간을 만들어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월에 따라 변화된 모습도 느낄 수가 있는 동석산 산행길입니다. 또 암릉을 또 내려오니 또 다른 암릉 절벽타기가 또 나타납니다. 아, 정말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죠? 좋아요. 좋아요 눌리셔야 됩니까? 당연하죠. 좋아요. 정말 정말 멋있다는 정말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표현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맛에 산행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암백타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철제 발 받침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나마 산행을 하기에 조금은 쉬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5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런 안전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한 번만 해 놓으시. 우리가 지나온 암릉 구간입니다. 또 한 곱이 암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또 이곳에는 또 다른 멋진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 이제 동석산 정상이 눈 안에 들어옵니다. 먼저 간 일행들은 벌써 동석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해발 고도 219m에 그렇게 높지 않은 사이지만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산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동석산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 아. 동석산 해발고도 219m 동석산 정상입니다.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동석산 정상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동석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동석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동석산 진장에서 이렇게 잠시 쉼을 얻고 서쪽 세방 낙조 전망대 쪽으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와, 이 산행 중에 이 햇감이 너무 와, 싱싱한 이 햇감이 어디서 났지? 여기 김치. 와. 여기로 해, 우리 해 맨날 먹습니다, 우리. 아, 그래요. 자주 오지. 와,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와. 동석산 정상에서 먹는 햇감 맛이 어떨지 기대가 만땅입니다. 아, 동석산 정상에서 먹는 햇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동석산 정상에서 잠시 쉼을 얻고 또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행 코스는 큰 산, 그리고 큰 애기봉, 쉐방낙조 전망대 쪽으로 그렇게 산행을 합니다. 드디어 큰 애기봉에 도착했습니다. 큰 애기봉 전망대입니다. 서해안 다도해의 풍경도 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세방 낙조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경관입니다. 와. 이게 장두군가 봐요. 각홀섬, 각홀도, 여기 각홀도입니다. 발 앞에 조그만한 점처럼 보이는 것이 솔도, 솔섬, 솔섬. 그 뒤에 있는 섬이 곡섬, 곡섬. 그 뒤에 있는 섬이 불도입니다. 불도, 요 불도. 요 섬이 잠주도, 잠주도입니다. 잠주도. 그리고 앞에 보이는 섬이 장도입니다. 장도. 아, 정말. 그 다음에 장도 뒤에 있는 섬이 주지도. 주지도. 그 옆에 별도. 별도. 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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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있는 섬이 양득도. 양득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섬이 방구도, 방구도. 아, 특이한 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